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 9월 16일 후반기 특별 다니엘 철야 2차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성도들이 모여 충만하게 찬양했는데요.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특별철야는 특별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우리 목자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특별철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또 2019년도도 더 아름다운 열매로 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런 향으로 또 나아지길 원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내 자리를 충실히 지키고 봉사도 변함없이 하는 마음이 교회를 지키고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금번 특별 다니엘 철야를 통해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얻고 응답과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8일 만민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단 목회자 일행이 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본교회 패트리시아 집사의 어머니를 통해 만민의 사역을 소개받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따뜻한 환대 속에 주일 예배를 드렸고 이후에는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민교회에서는 저희들에게 매우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대접은 처음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도네시아와 제가 있는 마나두에 만민의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접대해 주신 교회와 일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만민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하는 예배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만민교회의 아름다운 예배 모습을 잘 전달하여 이러한 좋은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권능의 증거. 오늘은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해외 성도들을 만나봅니다. 차렷! 2019 만민 학예 수련회 체육대회 현장. 지교회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GCN 방송을 통해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도 지교회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케냐에서도 GCN 방송으로 수련회를 참석했는데요. 은사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응답과 치료를 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간증자를 만나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루스 아키니아 자매입니다. 저는 언니의 전도로 2007년에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첫인상은 거룩하고 은혜로웠으며 진리대로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왔는데요. 올해 2월 초부터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오른팔이 마치 냉동실에 있는 것처럼 감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굳어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혈액순환 장애로 오른팔이 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직장에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키니아 자매는 근본 하계 수련회가 더 사모됐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수련회인데요. 나이로비 성도님들과 함께 GCN 방송으로 수련회에 참석할 생각을 하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로 치료받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케냐는 6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는 수련회 첫날 교육을 낮에 모여 GCN 방송을 통해 참석했는데요. 사모함으로 참석한 아키니아 자매는 치료받기 위해 지난날을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자 기도 시간에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받았는데요.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오른팔이 마비되었는데 지금 기도받고 자유롭게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나요? 네. 위로도 올려보시고 움직여보세요. 지금은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팔에 마비가 풀리고 힘이 주어져서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철야와 매일 밤 다니엘 철야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일찍부터 곳곳에서 모였는데요. 성가대의 찬양이 성전 가득 채워지고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며 충만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성가대 연습이 한창인데요. 아키니아 자매도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후 아키니아 자매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가대원으로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회장님과 정명 목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날마다 간증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녀를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무슬림의 나라 파키스탄에서 보내온 간증입니다. Greeting in Jesus.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파키스탄 라우르 만민교회 하룬 임남길 목사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만민 중앙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윌슨 존길 목사님이시죠. 윌슨 존길 목사는 1996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해 오고 있는데요. 만민을 만난 이들 가족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당시 11세였던 저희 막내 동생 신시아는 셀리악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의사들은 앞으로 살 날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한국에 계신 당회장님께 기도 요청을 보냈는데요. 당회장님께서는 동생의 사진 위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순간 파키스탄에 있는 동생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해 주신 그 순간부터 신시아의 몸 상태가 급속히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시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전공했고 현재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큰 믿음이 되어 아버지 윌슨 존길 목사를 도와 만민의 파키스탄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하룬 임남길 목사. 2000년에 당회장님을 강사로 열린 연합성회는 그의 삶에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2000년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는 파키스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회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저는 1,000명이 넘는 봉사자들과 함께 라우르와 펀자부를 비롯한 파키스탄 전역에 포스터와 전단지로 당회장님의 성회를 홍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회를 통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펼쳐 보이셨는데요. 무슬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회에 참석하여 치료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단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 위해 올라왔고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다녀가신 뒤 파키스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계 경제 등의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삭 TV를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었지요. 또한 전도 활동도 활발해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크고 작은 성회들이 곳곳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바입니다. 당회장님께서 파키스탄에 오셨을 때 저희 가족은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때처럼 제 몸이 가볍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를 통해 많은 것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받기 전에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없었지만 기도 받은 후로는 주님을 섬겨야 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로부터 21년 동안
만민과 함께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나라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룬 임란 길 목사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공 부문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현재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펀자브 주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보호대책위원회와 펀자브 지역 기획 및 개발위원회 그리고 환경보호상임위원회 회원으로서 펀자브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저는 2000년 파키스탄 연합대성의 이후로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지금 이렇게 파키스탄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파키스탄 교계와 기독교인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당회장님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곳은 주일을 맞이한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풍경인데요. 충만하게 찬양하고 있는 오늘의 마지막 간증자 브릿지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콜로 브릿지 성도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류머티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마치 팔에 화상을 입은 듯 아팠는데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었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 팔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팔이 물에 닿을 때마다 아팠고 특히 찬물에는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는 브릿지 성도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는데요. 그녀는 류마티즘으로 팔과 손가락에 문제가 있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구부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한 불편함을 견디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013년에 킨샤샤 만민교회 창립 행사에 초청받아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가정에서도 축복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의 역사도 많이 체험했는데요.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저는 간음과 거짓말을 했던 것을 회개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후로는 류머티즘을 치료받기를 사모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이번 만민학예 수련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류머티즘 환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저 또한도 팔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 당일. 주CN 방송으로 수련회를 참석한 브릿지 성도는 응답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받을 때 무언가 따뜻한 것이 제 어깨를 관통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팔 전체가 뜨거웠는데요. 마치 불이 팔에 임한 느낌이었습니다. 통회자복을 하면서 팔을 천천히 움직여 보았는데 뜨거운 느낌이 점점 사라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저는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팔을 천천히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아프지 않았고 아무런 이상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팔을 찬물에 댈 수 없어서 따뜻한 물로만 샤워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찬물로 샤워를 할 수 있고 빨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팔을 많이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 주일이면 성전 청소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브릿지 성도. 그녀는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브릿지 성도는 치료받은 후 통증이 다 사라져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도 잘 움직입니다. 저는 브릿지 성도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며 그녀가 고통받을 때 옆에서 지켜본 증인인데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치료뿐 아니라 많은 간증이 있는데요. 지금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며 제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의 구원자시며 저의 가족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